더워지면서 사실 마스크 계속해서 쓰고 다니기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은 지키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19 증상이 온열 질환과 구분하기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또 되고 있습니다. 감기하고도 맨 처음에 초기 증상이 비슷해서 좀 헷갈린다라는 분들도 많았는데 일사병, 열사병 같은 경우에도 열이 오르는 그런 초기 증상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저 구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네. 37.5도 뭐 40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열난 분들을 의사가 왔을 때거나 왔을 때 임상적으로는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본인 스스로 이제 의사에게 이제 자기 스스로 밖에서 뭐 김맸든지 운동을 열심히 했든지 이런 증상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에서도 고민인 게 이런 일사병 환자를 줄여주셔야 일사병 환자는 모르고 와서 이제 코로나 검사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의료진이나 의료 장비가 네. 코로나에 투입될 게 잘못 투입돼서 굉장히 의료적 장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네. 개인도 일사병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로서 특히 노숙인들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독거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여름에 엄청 더워서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더위 먹고 코로나인 줄 알면 네. 큰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른바 그 대책들 냉방 여름 대책을 철저히 해서 코로나와 이른바 비코로나를 철저히 분리하는 게 의료 자원도 덜 낭비하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이제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네. 아마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데 모든 자원을 좀 총동원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코로나 사태 언제쯤 끝이 나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일단 백신이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답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예방 백신 후보에 대한 사람 대상 임상시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국내 임상시험 이번이 처음인데 기대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 희망은 좋지만 네. 이제 임상시험이라는 건 많이 요즘에 전문가들은 아시지만 1상, 2상, 3상이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더디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게 만들어진다 해도 네. 추가적으로 배분의 문제가 있어서 뭐 좋은 희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손에 그 백신을 바로줘서 우리 자녀나 연령층 높으신 분들이 맞아서 우리가 바로 혜택을 보는 건 좀 기대하기는 당장은 어렵고 희망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백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름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끝으로 교수님 국민과 또 방역 당국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벌써 5달이 돼서 네. 뭐 의료진 포함해서 국민들도 지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건당국은 당연히 지친데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복지부에 있을 때도 보면 이게 격려와 칭찬이더라고요. 뭐 서로 옆에서 비난하고 하면 계속 마이너스예요. 네. 가던 길도 못 가기 때문에 다 힘듭니다. 그래서 방역하시는 분 국민들 같이 힘내시라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덕분에 캠페인도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여름철 짜증도 많이 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서 슬기롭게 코로나를 좀 잘 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잠깐 잊었던 것 같습니다. 의료진에 대해서, 방역 당국에 대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우리 주변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신 걸로 알겠습니다.